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3700X와 9700K의 게이밍 영상을 비교해왔습니다. 작업 영상은 생략을 했는 이유가 우리 압도적으로 3700X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700K와 과연 게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메인보드와 뭐 메모리 쿨링을 거의 동일하게 했을 때 아주 소폭의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히 퍼센트에 따지면은 제가 계산을 해뒀는데요. 3700X와 9700K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성능 차이는 약 1.46%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 힘들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조금 웃긴 게 예전에는 AMD를 안 쓴 이유가 뭐였죠? 예, AMD는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최소 프레임은 대부분 다 AMD가 소폭이나마 좀 좋은 편으로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 1% 평균 말이에요. 네, 트로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뭐 디비전, 배그, 3타로, 툼레이더 모든 면에서 약간 우위에 있었고요. 다만 최대 프레임은 9700K가 좀 더 잘 뿜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차이에서는 툼레이더를 제외하고는, 툼레이더는 친 AMD 게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시다시피 9700이 소폭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 내외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리고 SMT라는 게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과 동일한 옵션입니다. 요거를 껐을 경우,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껐을 경우 3700X의 경우 소폭 최대 프레임, 아니 평균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평균 프레임 차이가 더 줄어들게 돼요. 9700K와. 그래서 게임 마신다고 하면은 SMT를 끄고 쓰는 것도 나름 약간은 의미 있는 프레임 향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SMT를 끄면은 최소 프레임 유지율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용 용도나 어떤 게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요걸 뭐 켰다 껐다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디비전에서는 보시다시피 SMT 옵션을 껐을 때 최소 프레임 평균치가 10% 넘게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벤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함하지 않았으나 다중 작업 용도, 예를 들면은 인코딩 렌더링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3700X가 9700K를 이기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도비용 계열은 코어를 적게 쓴다고 무조건 인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인텔을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AMD의 IPC가 눈에 띄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웹전에서는 IPC가 동일한 클럭일 때 AMD의 젠2가 인텔의 9세대, 8세대보다 약 3에서 5%가량이 더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초기 바이오스 버그 때문에 부스터 클럭이 제대로 안 터진다거나 혹은 우리가 PBO라고 하죠. PBO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다는 거를 감안하신다면 앞으로는 성능 향상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요 라이젠 3세대 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보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젠2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보너스 영상 SMT 오프일 때 9700K와 차이는 어떤지 마지막에 마저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